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소영입니다. 본초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본초. 본초가 뭐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준비해 놓은 게다 본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풀뿌리, 뭐, 나무, 열매, 이런 것들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본초는 좀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동물성 본초, 그다음에 식물성, 그리고 또 뭐가 있겠죠? 광물성 본초, 이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여기까지가 동물성 본초, 대표적인 동물성 본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거 뭔지 아세요? 왜? 루돌프 사슴코 눈알하는 사슴, 노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굉장히 고가의 본초가 바로 이 동물성 본초의 대표적인 거고요. 요거는 뭐 같으세요? 띠님? 그거요? 네. 벼리석 같은 건가요? 예, 대리석 같으세요? 뭐 네. 같으세요? 이거는 그 인중백이라고 하는 본초예요. 인중백이 뭐냐면, 한번 맛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맛인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본초로 많이 썼던 거죠. 안 안 씹어지는데요? 씹어져요? 너무, 이거. 이거 돌인데 그냥. 이거는 이제 인중백이라고 하는 그 본초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소변을 볼 때, 소변을 보고 오래되게 되면 그 요강이나 이런 데 하얀 찌꺼기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굳혀가지고 약재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은 이게 굉장히 또 귀한 약재로 응용이 되는 본초기도 합니다. 되게 열을 쳐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간에 과부하가 걸려서 간화라고 해가지고 간기가 계속 울결이 돼서 속이 답답하다든지 이럴 때 이거를 안정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예전에는 약재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뭐 식물성 본초는 여러분들 더잘 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많이 뭐 헛개, 술 먹은 다음에 우리 헛개 찾고 또 귤철이기도 하는데 귤껍질, 또뭐 갈근, 생강, 이 모든 게 전부 다 본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물성, 동물성, 그리고 광물성의 약물들을 총망라해서 부르는 명칭이 본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본초가 한자로 군분본의 풀초잖아요. 이 풀초가 붙었다고 해서 다풀 이런 초근목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성, 또 광물성, 또이저 식물성 본초가 있죠. 근데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식물성 본초가 한 70%라고 한다면 동물성 본초 20% 그리고 광물성 본초 한1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풀초차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본초입니다.